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이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입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 예방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집회기를 열어줬었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이 법원은 자칭 인권의 최후보루이니까 집회의 자유보장 차원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뒤집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모양입니다. 똑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KO 해고 노동자들이 열려던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집회를 이 재판부가 막았습니다. 종로구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댔습니다.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가 절실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한정력 소모가 극심해서 행정 소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를 댄 건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한 것이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잣대를 바꿔들어야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통상 이중잣대는 둘 중 하나의 이유에서 나온다고 하죠. 상황오판 아니면 애증교차, 이 둘인데요. 그런데 상황오판 여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그때보다 이때가 더 심했으니까요. 그럼 애증교차일까요?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미웠던 걸까요? 만에 하나 정말 그렇다면 이건 감정 판결이자 정치 판결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이었습니다.